썸머 그린하트 전시회가 주민들의 관심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영등포 아트홀에서 진행했던 썸머 그린하트 전시회가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전시를 마감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주민들이 직접 물레동의 일상을 스케치한 드로잉과 재활용품으로 만든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전시하고 더불어 물레 예술 창작촌 예술가들의 작품도 선보여 우수한 예술 문화 수준을 홍보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친구가 이쪽에서 작품을 전시한다고 해서 구경 왔는데 일반 시민들도 다른 작품들 많이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도 같이 이렇게 봤는데 너무 좋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버려진 장난감 같은 물건을 활용해 만든 업사이클링 작품과 자원 재활용의 의미가 담긴 작품들이 전시됐으며, 어린이들이 재활용품을 이용해 직접 작품을 만드는 체험 부스도 함께 설치돼 인기를 끌었습니다. 홍보 책자 보고서 미리 와봤는데 좋네요. 지금 체험 부스가 세 가지가 있어서요. 지금 미리 신청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방학 때라 오후에 이제 방과 후에 이제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세 가지나 있어서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영등포구 조기령 구청장도 전시회장을 방문해 직접 작품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관람객들과 전시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행정을 펼쳤습니다. 주민과 작가가 함께 손잡고 만든 작품 전시회인 썸머 그린아트 전시회는 구민들에게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문화예술 작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준 뜻깊은 기회가 됐습니다.